재미 없으니까 오케이. 안 되네. 맛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손수건을 가지고 맛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보시면 그냥 평범한 손수건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마술사를 위한 손수건입니다. 그래서 마술사가 원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이 손수건 안에서 동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두 번째도 그대로 당겨주기만 하면 동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는 가운데 부분에서 한번 휙 신호만 주면 동전이 이렇게 나타나죠. 자, 그러면 동전이 세 개까지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만 더 만들어 봅시다. 자, 네 번째는 그대로 훅 신호만 주면 네 번째가 뿅 하고 나타나죠. 예. 자,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동전이 만들어졌습니다.